뭐 딱히 누구를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닌데. 흠. 아, 말 부드럽게 하는 거. 그거는 배울 부분이라 생각함. 물론 나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만 이 부피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느낌이랄까? 그런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점에서 엄청 장점이라 생각함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 잘하는 거, 그거 하나는 진짜 부러움. 난 성향상 우유부단해서 자기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결정까지도 내려주는 모습이 부럽더라고. 그래,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? 나한텐 쉽지 않지, 크크. 난 이 팁의 대인관계에서 쿨한 모습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. 나는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. 흠. 부침성 좋은 거. 뭔가 억지로 짜낸 느낌이다? 아니, 나는 딱히 누구를 엄청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. 무언가에 꽂히면 깊이 파고드는 능력. 난 그런 깊이하고는 거리가 멀어서, 크크. 흠, 어렵네. 인티바, 나에게는 부러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나 보구나. 아니,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생각을 열심히 할 정도로 말할 게 없나 보구나. 좀 기다려봐. 아, 사람들 칭찬 많이 해주는 거. 이미 늦었어. 부럽다기보다 신기하다고 생각한 건 있음. 너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이미지였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더라고. 그런 모습 때문에 너한테 흥미를 가져서 더 친해진 것 같아.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, 크크. 나는 너가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점이 부럽더라고.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너가 얘기하는 모습 보면 내 속이 다 시원할 때가 있더라고, 크크크. 하지만 할 말 다 하고 살면 미움받기도 해. 그래도 속은 시원하잖아. 그건 그렇지, 크크.